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엑소스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좀 뜨거운데요. 그리고 또 많이 관심 가져 계시고, 제 주위 분들도 많이 와서 사실 하고 계세요. 제 주위 동료 친구나, 의사 동료들, 그리고 뭐, 친척들 많이 하고 계신데, 최근에 한번 이제 소개 드릴 분은 제 의과대학 동기고, 저랑 밴드를 같이 했던 그 교수님이신데, 지금,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탈모약을 쓰지 못해요. 부작용이 좀 심하셔서 탈모, 우리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쓰지를 못하시고 계시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탈모가 점점 진행돼서 걱정돼서 오셔서 제가 이런 치료가 있으니까 한번 받아봐라 라고 우연히 말씀드려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지금 저한테 바쁘셔서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못 오셨어요. 원래는 저희가 자주 오시라고 좀더 초기에는 자주 오라고 권한드리는 편이지만 바쁘시거나 아니면 지역이 멋진 분들은 이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해서 하시는데 3개월에 걸쳐서 3번을 총 받으셨는데 저한테 치료를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번 받으신 거죠. 3번째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이라 3번째 결과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 받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바르는 약도 안 하시고 영양제, 효모 이런 것도 안 드시고 그냥 딱 정말 이 주사 치료만 받으셨는데 저희한테 엑스톡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가르마가 어떻게 비쳐 보이는지 그런 느낌 같은 거 보시면 그리고 사이사이 보이는 머리카락 보시면 조금 차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힘드실 테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같은 부분을 확대해서 본 건데요. 점으로 보였던 모발들이 있어요. 보시면 거의 모발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점으로 보이는 모발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 2개월 동안의 변화로서는 꽤 기대해 볼 만하고, 머리 빠지던 게, 머리가 굉장히 샴푸할 때 많이 빠지셨는데, 그거는 좀 줄었다고 하세요. 지금 요 정도 2개월 만에 차이를 아무 치료도 그 단독 치료만으로 내는 거는 꽤 고무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걸 도입하기 전에도 했던 여러 가지 실험 사진에서 비슷한 분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단독 치료 하는 분이 생겨서 엑스톡스 치료 효과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엑스톡스 단독 치료 효과 오랜만에 다시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 단독 치료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실험을 위해서는 단독 치료를 하지만 부작용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약을 안 먹고 다른 치료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순수한 결과만 보여드리는 건또 오랜만이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남자분 탈모약 가능하면 먹게 하고요. 여자분들도 다른 이제 뭐 미녹시딜이라든가 맥주 효모라든가 이런 거 같이 권하니까 이게 단독 치료 결과가 드물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